이 죄의
주의 성령이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갖춰 이 몸을 갖춰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비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아바 감사 찬양하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이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맞춰 이 몸을 도로 충성하리라 갈보리 언덕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살게 하고 맹세한 나의 고대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외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받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은 시간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오마무르게여 복주가 되어라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가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한결같이 내 입만이 그 왕의 물결에 온종 쌓여서 내 영혼의 기도를 내게 약속한 은혜 해주시 은혜의 처우를 흔들 변해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한결같이 내게 임하니 그 왕의 물결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손앞이 지금 걱정인데 구원의 생각을 흔들 차고 넘쳐서 예수와 도전돼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한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천군 눈치는 주의의 군대에 물려 김천의 빌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학자분들 같이 대대님 말 높았게 물결에 고통이 살렸어 내가 내게로 왔어 마소 누구든지 목마를 내게로 왔어 마소 나를 잃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유배에서 색소에 같이 흘러가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색소에 흘러가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소의 강이 흘러가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기쁨을 얻으리로다 예수 믿으며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소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독교를 비판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허상의 인물, 가공 인물, 가상의 인물, 어떤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신들이 내려와서 어느 지역에 와서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신도 한 종교도 그렇게 역사에 기록한 예가 없습니다. 단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50년 전 그리고 또 약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저 유대민족 이스라엘 정부에서 세운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면 유대민족사를 기록하고 있는 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문서는 수천 년 동안 지금 보관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지금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지금은 진공 상태에서 이 문서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번 기록되면 아무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고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역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의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 이사야 9장 1절에 기록된 연대는
BC 73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3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9장 1절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성경 강좌입니다. 후에는,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이 있는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 갈릴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갈릴리 지역인데, 그 땅을 갈릴리인데 이방이라고, 이방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유대 영토는 틀림없는데, 같은 국가 안에 있는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방 지역같이 분류시켜 놓았습니다. 왜 분류가 됐나요? 멸시를 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유대 사회에도 거지들이 있습니다. 그쪽은 유대 지방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사면이 전부 다 사막입니다. 유대의 거지들은 길거리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하냐면, 사막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서블론 땅, 납달리 땅 사람들은 지금도 그 갈릴리 지역을 남방으로 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열사의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들은 사막에 유대 거지들처럼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유대 정부에서는 본래 이 납달리 서블론 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 지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서블론 땅, 납달리 땅은 멸시를 당하는 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놀랍게 반전이 됩니다. 멸시받던 이 땅이 변해서 후에는 영화로운 땅이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냐면 가장 먼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바로 버려진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땅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9장 1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40년 전에 이미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 땅은 영화로운 땅이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7대 세계 관광 명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버렸던, 그리고 멸시했던, 천박하게 생각했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이 지금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갈릴리를 찾으면 가장 먼저 땅에 입을 맞춥니다. 그 땅은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종교한 땅으로 여기고 있고 영화로운 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버려진 이 땅이 가장 귀한 땅이 되었고, 누구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환경은, 하나님, 과거에는 비참하고 힘들고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나의 삶 속에 어느 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셨더니 멸시받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이 가장 영화로운 지역으로 바꿔지듯이 내 인생도 존귀한 영화로운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과연 그럴까요?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건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1억이라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약 740년 전에 예언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히 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지금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약 740년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 가운데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이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스불론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납달리 땅이며 동시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치 앞도 우리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1분 1초 앞에 몇 초 앞에 일어날 우린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어느 지역에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공인물이 아닙니다. 신화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그런 가상의 인물도 아닙니다. 그분은 실존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면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 기록된 내용하고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갈릴리에 사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3절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15절에 이방의 갈릴리,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언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이 갈릴리에 오셨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망의 땅이라 했습니다. 그 땅은 또한 어떤 땅입니까?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흑암이 있는 곳이었고 사망이 있는 곳이었고 그늘에 앉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곳이 오시면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가장 천박한 자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사야 9장 1절에 미리 예언되었던 후에는 이곳이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쭉 주어지면서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첫 마디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인류 역사 이후에 최초로 복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최초로 예수님 입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선교가 시작된 곳. 이곳은 어디입니까? 전도가 시작된 곳.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화려한 환경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까? 전도하는 곳.
성류가 있는 곳에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은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환경을 탓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면 멸시받던 내 환경이 변해서 용화로운 환경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가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734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은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사실을 서블론이라는 사람 그리고 납달리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블론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와 오늘 창세기는 서로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입을 맞춘 적도 없습니다. 서로 회의를 해서 서로 짜맞춰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가 몇 사람이 기록을 했느냐면 33명에서 34명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창세기 49장 13절은 스불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 해변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해변까지 거주한다는 것은 그곳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블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서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1500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서블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해변에 지금 살고 있는 그에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서블론 지역이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에 예수님 오시면서 첫 복음이 시작된 이곳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지구촌이 어느 곳이든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이 시작되면서 전도가 시작되면서 서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라. 너는 이곳에서 세계를 향하여 성교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서 나갈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계를 관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다른 데로 크게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가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온 지구촌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림을 한 폭 그려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모든 이 명화들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전부가 성경에서 명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음악을 한 곡도 작곡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명곡들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헨델이 있습니다. 멘델스존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재로 해서 곡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한 권의 책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명작들은
베스트셀러들은 거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 연대가 어떤 연대입니까? 이 연대는 모든 종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다 이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도 사용하고 있고 민주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전체에서 전 지구촌은 2016년 이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가 무슨 연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연대입니다. 10이라는 12달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바로 이 12달은 10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천국이 12 숫자를 사용합니다. 12 기초석, 12 진주문, 12 천사, 12 사도. 10이라는 숫자는 천국의 숫자인데 1년을 12달로 본다는 것은 2016년 예수 그리스도 연대 안에 있는 나는 1년 내내 천국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이 7일은 천지 창조하신 후에 6일째까지 천지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날 안식하신 천지 창조의 숫자입니다. 전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국가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전부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앞에 오늘 서불론에 향하여 예언하셨던 이 사건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회의를 갖지 마시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서불론을 상징하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석은 출애굽기 28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녹조옥이라는 보석입니다. 대제사장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보석 중에 녹조옥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 녹조옥은 영어로 카번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등대 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빛입니다. 등대 불빛을 가지고 있는데 캄캄한 밤에 이 보석은 반짝반짝 어두울수록 빛을 냅니다. 왜 하필이면 등대 불빛입니까? 서불론을 상징하는 보석. 대단한 깊은 의미와 비밀이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람이 나침판이 없이 바다를 항해할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등대 불빛을 보면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대의 불빛은 길을 잃은 항해사들에게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길을 잃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분들 나침판을 잃은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등대의 불빛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 734년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은 그대로 서본을 통해서 갈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납달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방의 갈릴리, 이곳에 계셨던 예수님. 우리 납달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달리여, 너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 암사슴, 납달리를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다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이라 말은 복된 소리란 뜻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가장 이 지상에서 최고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노인 암사슴이라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납달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노인 암사슴이란 말은 우리의 갇혀있는 암사슴이 아닙니다. 우리의 갇혀있다가 푸른 초원에 이 암사슴을 놓아두었을 때
이 암사슴은 미친 듯이 좋아서 뛸 것입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자유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해주시는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암사슴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에도 많은 시들 가운데 이 사슴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인생에 가장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그리고 자유자가 된 이제는 어느 것도 묶이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을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납달리 가르쳐 은혜가 풍성하며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 이 가득이란 말은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납달리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납달리를 상징하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제사장 가슴에 12개 보석 가운데 달려있는 벽옥, 이 벽옥 보석은 지구상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벽옥 보석은 바로 성경에서 어디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보았더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벽옥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납달리 같은 사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벽옥이라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벽옥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의 도성, 천국에 돌아가면 그 성의 모습이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선교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살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예수님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왜 왔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셨다면,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다고 오신 목적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인데 나는 전혀 예수를 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펄펄 뜁니다. 소리소리 지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입을 열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입을 열면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어디에 모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떠나실 때에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 우리에게 남기신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세요.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우린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지 보다도 예수라는 말 한마디 그분에게 건네주면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언젠가는 그분 스스로가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냉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내 기준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절대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세상 것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시대는 한시적입니다. 종말 시대입니다. 언젠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어쩌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덜 모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질병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종교 상관없이 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시험 들 일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서 물론 중요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의와 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많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항상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셔서 늘 성공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